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 하죠. FTA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019년 11월 한 26일경부터 우리나라에서 한 아세안, 그 다음에 한 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굉장히 이제 이번 핵심으로 이번 경제, 그러니까 대외 경제 통상 개선의 핵심으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아세안 경제 협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아세안 경제 협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업 진출과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FTA라는 것은요, 자유로운 무역 협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995년에 WTO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가 그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바로 관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는 tariff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세라는 것이 나라마다 1995년 아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도 이 바로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상품을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자유롭게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면은 아마도 그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자, FTI는 그런 것이죠. 자유롭게 교육하도록 해서 인류의 많은 나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 FTA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FTA가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란 것이요.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이것이 이제 국제 경영을 아주 대표하는 아주 X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생산 요소들을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가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항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마치 서울 부산을 오가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외의 가장 적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본사는 한국에 있고 제조는 또 다른 곳에 있고 판매는 또 다른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것을 이제 가장 최적의 곳, 가장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생산 요소를 분산하거나 아니면은 경영을 다각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느냐? 결국은 우리 자국과 같은 그런 똑같은 세금과 조건들이 충족되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맺는 것을 우리가 FT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FTA는 우리가 FTA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FTA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이 FTA 비즈니스 모델은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FTA가 중복되는 FTA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있죠.
한 아세안 FTA가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진행될 것이 이제 RCEP이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일, 한중일 FTA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한중 FTA, 한미 FTA,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FTA들이 굉장히 중복됩니다.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FTA가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 양자죠. 양자 간에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체결되는 FTA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양자 간 FTA가 나중에 이제, 메가 FTA, 즉, 하나의 그룹이 안에서 협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ASEAN, EU, USMCA,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중남미의 메르코스, 뭐, 여러 가지 FTA가 있습니다. 이런 그 FTA가 전체로 어떤 하나의 그룹과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제 FTA를 맺는 걸 갖다가 우리 그것을 이제 메가 FTA라고 하죠. 메가 크다는 이야기죠. 메가급이다. 한번 체결할 때 쌍방 두 나라 간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이 이제 FTA를 체결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메가 FTA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메가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나라와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FTA로 이제 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유리한 FTA를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하고는 FTA를 했는데 뭐 때문에 또 이런 그룹을 해가지고 또 FTA를 할까? 하지만 이제 그 그룹의 FTA는 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조건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앞전에 취했던 그러한 FTA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그거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더 이해를 쉽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FTA라는 것은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다. 그럼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자국과 같은 영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과 똑같은 대우를 다른 나라에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과 반면에 우리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으로 다른 나라의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것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위험성이 공존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FTA 주된 것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욱더 경쟁력 있게 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희생한다는 것이 FTA의 근본적인 베이스먼트입니다. 그것이 FTA 근본적인 컨셉입니다. 모든 걸다 우리가 경쟁력 없는 것도 살리면서 경쟁력 있는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력 없는 것은 상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FTA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것들은 결국은 국가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제공해주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FTA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FTA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FTA가 추진될 때, 보면 우리가 FTA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FTA 협상은 어떤 취지와 어떠한 그 개념으로서 저기 뭐야 그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는 Free Trade Agreement다. 자, 자유무역을 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와 FTA를 맺던가 아니면 메가 FTA를 맺던가 할때그 FTA 협정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좀 보면은요.
상품 무역, 그다음에 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원산지의 절차와 규정한 데서 절차 통관, 그다음에 투자에 관한 것, 그다음에 무역 규제, 또 무역을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것인가, 또는 리스트릭션이라 그러죠. 규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TBT. TBT는 이제 테크놀로지컬 베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컬 베리어.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 기술 장벽. 기술 장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는 그 우리나라에 적어도 너희들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스탠더드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추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제품들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야지만 최소한대로 우리나라에서 나 물건을 팔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TBT가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그 SPS. 그러니까 이제 SPS는 식품이나 음식물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를 이야기하죠. 검역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이죠. 그다음에 정부 조달, procurement랍니다.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오픈 마켓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 나라 그 뭡니까? 자기 나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조달 조건을 갖다가 달아놓으면 이거는 자유무역이 될수 없다. 왜? 정부 조달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조달이 한그 굉장히 높습니다. 한20% 정도 됩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재정이라는 거죠. 정부 재정, 정부 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총생산을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주로 보면은 설비 투자죠. 기업의 설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그죠? 재정이란 것은 뭐 프로큐먼트도 되고 의료 서비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 같은 거죠. 그죠? 수출해서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는 것. 뭐 이런 것을 총합해서 우리가 그한 해의 국민 생산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부분들, 그 소위 하는 정부 조달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억수로 큰 마켓이죠. 그죠? 정부가 구매하는 그런 큰 마켓인데 이런 마켓에 대한 오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FTA 할때 너희들이 문을 개방할 때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조달도 자유롭게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노동, 그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FTA의 모든 이제 방법 저 항목 중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FTA를 우리가 특정한 나라와 체결할 때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TA에서 상품 무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 상품 무역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역이라 그러면은 상품이 오가는 것을 생각하죠. 상품이 오가는 거죠. 가트 시대예요. 가트. 우리 WTO 있기 이전에 가트 때 가트가 있다가 그다음에 1995년에 WTO로 다시 탈바꿈한 이유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망이 되고요.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무역의 활성화가 필요했죠. 집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화가 필요했죠. 그 당시에는 공산품들, 상품, commodity, 그죠? 그래서 이런 commodity에 대한, merchandising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만 생각이 있었죠. 개념이 있었죠. 근데 이게 점점 와가지고 나중에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근데 가트 시대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WTO의 가장 가트와 WTO의 전신이 가트인데요. WTO와 가트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상품 무역에다가 서비스 무역이 추가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을 때의 어떤 제재 방법, 뭔가 강제력 부분이 가트에서는 없었는데요.
WTO에서는 이 부분을 신설했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상품 무역이 대부분의 어떤 통상에서는 주를 차지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균등하게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일정 부분을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비스 무역이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품 무역에 대한 그 어떤 명세들, 그러한 조건들이 사실은 FTA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은 뭐냐? 자, 체국대우라는 거죠. 체국대우. 체국대우는 뭐냐? 너희 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에게 주는 무역 혜택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당신 나라와 같이 교육하고 싶은 나라에게도 줘라. 평등하게 해라. 평등하게. 차별하지 마라. 하나의 기준은 당신이 정할 수 있다. 그죠? 관세에 대해서 뭐 몇 프로 정하는 건 좋다. 대신에 그 관세율을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해라는 거죠. 똑같이.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골자입니다. 어떤 나라는 5%, 어떤 나라는 10%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10%를 똑같이 당신 나라와 교육하는 모든 나라들에 똑같이 정해라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세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없는 거. 왜? 우리가 10%를 부과한다,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비용에 그 관세가 모두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 국가도 뭡니까? 그 국가도 트레이딩으로 인한 다른 나라의 제품이 자기 나라로 들어온 데에 대한 이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것을 똑같이 부과했을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입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만, 우리나라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상품을 B라는 나라와 생산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C라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C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고 B라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경쟁력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우리는 그 관세를 가격, 상품의 가격에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니까 넣지 않는 나라하고는 관세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똑같이 부과했을 때는 관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탭타인데요. 서비스 탭타는 사실은 이제 가트 시대에는 서비스 탭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죠. 서비스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도 프랜차이징도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도 서비스, 법률도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상품의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도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남으로써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신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것이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WTO의 키워드는 뭐냐면, 앞전에 없었던 서비스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명문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떤 챕터가 있나요? 그 다음 투자 챕터가 있습니다. 투자 챕터란 것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뭐 투자를 갖다가 뭐 했을 때 뭐 외국인의 투자 금액은 얼마로 제한하고 그다음 투자했을 때 이걸 갖다가 본국에 송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하루 일일 한도가 얼마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그 투자한 나라가 좀 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어떤 파라시를 바꿔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서화는 다큐멘터리 하는 것은 굉장히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 투자 한도,
그다음에 뭐 보통의 경우에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제한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박을 항공기를 소유한다든지. 왜냐하면 선박이나 항공기는 어떤 국가 위급 상황에서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민간인들이 해놓으면은 국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빠른 조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협정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무역 규제죠. 무역 규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WTO도요,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갖다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왜? 자유무역을 강요를 해버리면요, 열악한 국가에서는 하루아침에 그 경제 기반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냐? 상품이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서 확 들어와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일시적으로 점유를 해버리면은 그 나라에 있는 기반 산업들요, 그 관련된 그 경쟁하는 산업들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세이프가드라든지 반덤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계관세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갖다가 WTO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무역 규제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놨죠. 그죠? 그 조건에 해당하면은 이제 국내의 어떤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어그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더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취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은 또 FTA의 핵입니다. 왜 그러냐? FTA란 것은 자 협정을 맺은 나라에 대해서 그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관세를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그럼 나와 협정을 맺은 나라의 지역에서 나온 것인가, 나오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뭐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저 상대방의 세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것을 등록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럼 자동차가 100%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삼성이나 쌍용이나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FTA가 체결된 나라에게 수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거 지금 좀 한국에서 왔으니까 무조건 100%다 관세를 깎아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완성품 중에 핵심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또는 전체 완성품 중에 로컬 컨텐츠, 즉이 지역에서 그 진짜 원산지로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품목들을 HS 코드로 등록을 하고 HS 코드란 것은 이제 그 하모나이즈드 스탠다드죠. 그거를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 공용어로 6개의 디지털, 그 6개의 숫자로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 뒤에 또 세분화 해가지고 뭐더또 번호를 매겨 나라마다 더더또 스페시픽하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한 6개의 디지털화된 그 코드에다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넣어 놓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요거는 엔진은 한국 거, 그다음에 뭐 핸들은 뭐 미국 거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요 차가 요 차를 갖다가 어떤 B라는 차를 갖다가 현대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할 때그 HS 코드 중에 코드를 다 넣는 거죠. 어떤 제품을 썼다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차에는 미국 한국 제품이 한70% 사용되거나 그러면 이제 관세를 한70% 깎아주겠죠.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원산지 규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된 부분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어떤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지를 규정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상품마다 또 등록을 또 해야 되겠죠. 세관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에서도 또 등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협정을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협정서 하러 가면 이제 두꺼운 풍문마다 두꺼운 서류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오랜 시간 아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편은 여기까지 잠시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